예,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채팅창을 잠깐 보고 있는데 뭘 사과하라 그런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뭐 해명하라 그러니까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그 해명을 하고요. 자, 오늘도 언제나처럼 1부에서 미래에셋증권 장희선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관님. 앤트맨. 이건 뭔가요? 일요일 날 앤트맨이 되셨던데. 아, 키기 조그맣게 만들었다고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예, 열심히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잘 나오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님이 앤트맨이 맞죠? 왜냐면 개미잖아요. 저희는 다 개미죠. 대한민국 3대 슈퍼개미잖아요. 제가요? 네. 어디서 또 그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정한 거니까 여러분들 퍼날러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아마존 천주를 갖고 있다 해서 제가 당황하고 있는데 3대 슈퍼개미. 제가 또 슈퍼개미까지 됐습니까? 그럼요. 요즘 제 계좌를 보니까 네. 슈퍼개미가 아니라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어요. 요즘에 네. 코스피 시장 너무 어려워요. 지점에 있는 분들도 코스피에 대해서 좀 말을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특히 코스닥.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갖고 계신 거.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예. 오늘 뭐 1.25% 2.16% 빠졌는데 네. 아니 왜 그래 신흥국 불안한 건 알겠어. 왜 한국이 더 많이 빠지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예. 오늘 제가 질문을 했더니 매니저님이 화를 내시네요. 네. 야,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을 했더니 그제 말이죠. 네. 분노로 대답을 해주시는. 뭐 지금 이게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약간 이제 중국에서 좀 우려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우려 사항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오늘 미국 선물도 지금 나스닥이 한 1.5% 빠지는데 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중국은 오늘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잠시만요. 나스닥이 1.5%가 빠집니까? 선물이 지금 좀 그러고 있습니다. 와, 근데 제가 봤을 때까지만 해도 1%가 안 됐는데 그새 더 밀렸네요. 네. 또 낮에는 괜찮았는데 한 3시부터 예. 갑자기 좀 빠지기 시작하라고요. 좀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네. 가다듬고 중국 시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중국은요. 상해와 홍콩이 올랐어요. 가격이 올랐다. 지수가. 네. 네. 심지어. 그래서 특히나 그동안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상해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올랐고요. 네. 홍콩에서는 빅테크들이 올랐습니다. 아니, 걔네는 왜 우리랑 거꾸로 가나요? 항상 거꾸로 네. 가던데. 그 얘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예, 상해 예. 종합지수는 0.54% 올랐고요. 심천성분지수는 0.21% 빠졌고 상업판 0.62% 빠졌습니다. 과창50도 한 1.07% 빠졌는데 항생지수가 1.2% 올랐고 항생테크지수는 2.09% 올랐습니다. 국내 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항생테크가 2% 가까이 올랐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란의 주인공들이 올랐는데 일단 뭐 부동산 말씀드리면 뭐 이따 이제 이분 그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김기현 팀장님이 뭐 전력난 부동산 뭐 여러 가지 다 말씀해 주실 텐데 인민은행에서요 이런 네. 3분기 통화정책 연례 회의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주택 구매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강조한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이 좀 간만에 올랐고 물론 완전히 뭐 많이 떨어진 건 90% 빠졌다가 이제 한 5% 네. 반등을 한 거고 금융주도 오늘 좀 강세가 있었고요. 아니 주택구매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겠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얘기라니까 주식이 올랐나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튄 거 약간 이제 튀어오른 건데 네. 근데 또 약간 이렇게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 언제는 집값 잡는다면서요. 공동부유 때문에 예. 뭔가 자기들 생각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주택구매자의 합법적인 권익이라는 게 가격에서도 조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하겠다라고 시장 인식을 했다는 거죠. 최근에 어쨌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려들의 뉴스가 있거든요. 제가 좀 소개해드릴 거. 그래서 집값을 잡고 싶었는데, 약간 잡고 싶은 수준이 아니라 좀 불안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건 아닌가. 폭락으로 갈까봐 걱정을 했다. 뭐 폭락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빠질까봐 네, 이런. 예. 뉴스가 있었고요. 또 오늘 항생테크가 올랐던 건 알리바바가 6.43% 올랐습니다. 홍콩 시장에서. 아,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이 살려면 알리바바라고 했었는데. 네. 근데 그걸 못 믿고. 예. 이게 보면요. 어제가 저점이었어요. 어제까지 빠졌어요. 알리바바는. 예. 그러니까 텐센트는 8월 20일 정도가 저점이었거든요. 근데 알리바바는 어제가 저점이었는데 어제. 작년 10월에 홍콩 달러 기준으로 309달러까지 갔던 게 어제 141달러. 오늘 이제 한 151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안 늦었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바닥에서 오늘 6% 오늘 정확히 반 정도네요. 그러면 고점들이. 오늘이 이제 거의 반 정도죠. 예. 왜 올랐냐? 이 얘기도 참 웃겨요. 그 이제 그 여러 증권사의 이제 중국 종목 담당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가 알리바바 주요 서비스에 텐센트의 위챗페이가 오늘 장착이 됐다. 그 알리페이도 있는데 왜 위챗페이를 그게 넣나요? 이제 원래 중국 당국이 네. 그거를 시정하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플랫폼 개방해라. 왜 니네는 니네끼리만 하냐. 그렇게 하면서 알겠다고 했는데 일단 어쨌든 알리바바의 뭐 티몰이라든지 이런 데 위챗페이가
들어갔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 말을 잘 듣는구나라고 하면서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 이유 때문에 올랐다고 6%가? 뭐 이제 여러 이유는 있어요. 어제 장호석 본부장의 말씀이 저기 그 블랙락에서 네. 그 뭐야 중국의 테크주 ETF를 또 신규로 출시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는데 어쨌든 알리바바가 이것 때문에 6% 반등을 했다. 요즘 주식시장은 확실히 그 좀 싱크빅한 생각을 그쵸. 좀 아이디어를 잘 내야 이게 그쵸. 호재인지 악재인지도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완전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두 번을 꿔야 되는지 우리로 치면은 네이버에 카카오페이가 들어가니까 네이버가 올랐다 뭐 이런 뉴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뉴스들이 있었고, 최근에 그 중국의 그 이제 헝다 얘기를 많이 했고 전력난 얘기도 어제 간단히 했는데 오늘 아마 자세히 해주실 텐데 저는요 이제 부동산을 좀 걱정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당국도 갑자기 부동산에 약간 부양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이게 최근에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한 심상치 않은 뉴스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네. 아마 이거 아마 그 김경환 팀장님도 얼마 전에 그 보고서를 보면은 그 중국에서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부동산 쪽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좀 저만의 좀 궁금증인데 시장에 대해서 그 9월 13일날 보도를 보면 7개 도시 뭐 선양이나 쿤민 이런 데서 아파트 값을 헐값 분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그리고 어제 보도를 보면 베이징 동계올림픽 공동 개최 도시인 허베이성의 뭐 장자커우란 도시가 있는데 네네. 여기서도 15% 이상 인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헐값 분양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또 안유아 교수님 방송을 보면 북경이랑 상해에서 매수세가 좀 실종됐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좀 무섭겠죠 지금 당장 헝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사기엔 조금. 중국에서는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거기다가 더불어서 대도시들마다 좋은 학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집값은 비쌌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학군 다 때려잡고 있잖아요. 사교육 때려잡고. 사교육 없앤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군 좋은 그 동네의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거래는 실종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좀 심상치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는 이게 중국이 2018년부터 빈집이 많다라는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크게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그걸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은 이걸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요 얘기를 좀 드리면 한국하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요. 아직 어쨌든 우리나라는 실수요가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중국은 실수요보다는 약간 그 투기? 그러니까 이제 그 빈집이 되게 많거든요. 중국이. 그런 네. 뉴스는 많이 보셨죠. 왜냐하면 2018년 기사에도 보면 중국의 빈집이 5천만 채다.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인데. 네. 그리고 2019년에 KBS 스페셜이라는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계속 올랐으니까. 뭐 비워도 상관없죠. 가격이 네. 올라간다는데. 그래서 중국의 공실률이 한 22%라고 하는데 주택에. 굉장히 높네요. 문제는 이게 미분양이 아니에요. 다 주인이 있습니다. 네. 주인이 있는데 사람이 안 사는 집이 그렇게 6,500만 채가 있다는 뭐 가격만 건데. 가격만 가파르게 올라주면 사실은 뭐 월세 안 받아도 되죠. 그러니까요. 비워도. 그래서 예. 그래서 그 2019년에 KBS 스페셜을 제가 그때도 봤었는데 한번 곱씹어 보니까 그 빈집이 많은 주로 이제 신도시들이 그렇죠. 가서 젊은 집주인을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가족 명의로 한 10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네. 부동산에 가보니까 보통 한 10채씩은 들고 있다. 근데 집을 왜 비워두냐? 그러니까 귀찮아서. 어차피 그냥 우리는 오르는 거 보고 샀는데 뭐 세입자 들어오면 귀찮다 이것저것. 왜냐면은 중국의 집은 이게 마감이 안 돼 있는 채로 분양을 하거든요. 네. 그럼 뭐 마감도 해줘야 되고 뭐 도배도 해줘야 되고 뭐 이래서 그게 귀찮아서 그 비워두고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가격을 보고 샀다는 거는 이건 마치 주식처럼 샀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가격이 혹시라도 안 오르거나 빠지면 매물이 좀 될 수도 있다. 주식처럼 팔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뭐 실수요도 아니고 임대도 아니라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요 대부분의 서방식 그 전문가들이 서방 시각에서는 중국은 저것 때문에 곧 망한다라는 전망들이 항상 있었어요 매년. 부동산 시장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죠. 빈집이 저렇게 예. 많은 유령 도시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중국은 정부가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을 서방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를. 지금 수년째 증명을 해왔던 겁니다. 네네. 그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뭐
망한다 그래서 나가 떨어진 헤지펀드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근데 어쨌든 공동부유가 이유가 됐건 헝다가 이유가 됐건 부동산 가격이 좀 내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걱정을 하는 거고요. 정부가 컨트롤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시장은 가격이 내리면 안 되죠. 항상 네. 그 투기적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요. 2020년에 인민은행에서 뭐 도시주민 가구 자산부채 조사팀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조사한 걸 보니까 도시주민의 주택 자가 보유율은 96%래요. 중국이요? 네. 오, 거의 다 있네요. 자가 주택이. 도시 주민. 근데 이게 예. 또 약간 비밀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호적이 없는 사람이 많죠. 아, 그건 들었습니다. 네, 호적제가 있어서 네, 중국은... 뭐 농민공들은 어차피 자기 적은 농촌에 있는데 와서 사는 사람들. 적을 도시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걸 안 해주죠. 예. 예. 이제 그게 이제 풀어야 될 문제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 주민은 주택 자가율이 96%고 그 주민들의 총 자산의 주택 비중은 70%. 부동산이 네. 우리 뭐 비슷하죠. 금융 자산은 한 20.4%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 이제 신도시의 빈집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도시에 호적이 없는 농민공이나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살 수 있을까요? 비싸죠. 못 사죠. 그 사람들이 그 실수요자는 아닐 겁니다. 제가 반포에서 일을 하거든요. 뭐 오며 가며 반포 아파트들을 보는데 제가 반포 아파트의 실수요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몇천 있지만 아니죠. 반포 아파트의 실 수요자는 이제 슈카님이죠. 제가 예전에 네. 어디 지나가는데, 저기 장맨 이전님 집인데 하고 지나가는 거 본 적 있었는데. 네, 그 이제 산 꼭대기에 이렇게 저기 뭐 오두막 같은 거. 예, 뭐 높이가 같습니다. 20층에 네. 있었던 그 기억이 잠깐 나는데. 네, 예, 아니, 알겠습니다. 20층에 붙어 있는 새 집 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실수요자가 지금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빈집이 좀 많다는 게 좀 걱정이고 어제 보도에서 보면은 이것도 참 웃긴 얘기인데 일본이 네. 부동산 때문에 힘들었던 나라인데 일본이 갑자기 중국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니온 게이자 신문에서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90년대 일본보다 심각하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아, 내 꼴이다. 더 심각하다. 널 보니까 내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소시적 나다 이런 보도를 야, 일본이 했습니까? 이것도 웃겨요. 니온 게이자 했는데 예. 당시 90년 당시에 도쿄의 아파트값은 평균 연봉 대비 18배 수준이었대요. 근데 네. 뭐 얘네는 연봉도 거품이었으니까 이걸 고지국대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선전은 지금 한 그게 57배 수준이라고 하고 베이징이 55배 수준이라고 네.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뭐 전세든 자가건 네. 그 집값이랑 내 연봉을 대비해 보면 네. 몇 배인지가 나오죠. 네, 네. 보통 뭐 몇 배 나오실 거예요. 네. 뭐 슈카님 아마 소수점이실 거고 100.02배요? 뭐 0.00.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면 되는데 비싸긴 비싸죠. 어쨌든 뭐 예. 50배가 넘어가면. 그래서 헝다의 파산은 뭐 컨트롤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면 정부가 살려줄 것이고 문제가 안 되니까 죽일 거다. 뭐 그렇게 될 건데 약간 그런 이 수많은 빈집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주인이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는 정부가 좀 막아줘야 될 텐데. 처음엔 집값을 잡고 싶었겠으나 이거에 대한 좀 흐름이 좀 궁금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뉴스는 우리가 좀 계속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실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시장에서 만약에 중국 부동산의 가격 상승세가 뭐 완만해지거나 멈췄을 때 네. 매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중국 부동산 시장을 조금 주의깊게 봐야 된다. 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뭐 헝다나 이런 디벨로퍼보다도 네. 오히려 이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좀 와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선전이나 베이징 집값이 엄청나게 비싼 걸 보면은 야, 네. 중국은 이 확 갈려 있으니까 네. 엄청나게 부자들이 많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비싸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정말 예전에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봤던 그런 일본도 한번 있었고 그쵸. 미국도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버블 터지는 게 중국도 있을지는 저 잘 모르겠네요. 특히 이제 일부 말씀하셨던 그런 부자들이 주식처럼 네. 생각해서 세입자도 두지 않고 집 마감도 안 한 채 집을 열 채 뭐 이렇게 뭐 20채씩 갖고 있다면 예, 예. 그거는 어쨌든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예. 일단 그 그런 의미에서 중국 부동산. 그래서 이번에도 예, 예. 중국은 어쨌든 그 서방의 시각을 항상 코웃음 치면서 이겨왔거든요. 네.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기들 예, 관리 능력을. 뭐 그래서 그렇게 또 보여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결론을 단정 짓기보다는 하지만 이 부동산 시장과 가격에 대한 뉴스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중국 부동산 얘기 좀 거품일 수 있다는 얘기가 이게 매년 나온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요. 올해는 좀 헝다라는 사건과 겹쳐서 네.
좀 아직은 이제 매수세가 없어지니까 또 우려가 다시 증폭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거기다 공동구역까지. 예, 예. 중국의 또 정책도 굴러가고 있으니까 네.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중국 시장은 거기까지 보고 미국 시장은 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미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지금 금리도 다시 1.5 위로 튀고 있고 여러 가지 네. 우려 사항이 있죠. 근데 이번 주에 어쨌든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미국 연방 정부가 셧다운과 디폴트로 가느냐인 것 같아요. 참 이제 매니저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요즘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그러면 첫 마디가 네. 이런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중국 얘기를 해도 이런 우려가 있고요. 미국 얘기를 해도 이런 우려가 있고요. 네. 이런 호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네. 굉장히 잘 안 나오네요. 최근에 시장에. 이거는 어떻게든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니까요. 네. 어쨌든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예, 또 극복할 알겠습니다. 수 있는지 한번 예.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려 뒤에는 호재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셧다운하고 디폴트를 좀 구분 먼저 해볼게요. 네. 뭐 그걸 구분하고 가니까 셧다운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업무 정지에 들어가는 거죠. 네, 공무원들 월급 안 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이 해결책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되는 거고 디폴트라는 거는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갖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의 해결책은 부채 한도를 증액하거나 유예시켜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뭐 경론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면요. 일단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데드라인은 이번 달 30일 내일 모레.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회기는 10월 1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10월 1일부터 디폴트거든요. 그래서 12월 3일까지의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그 안을 21일 날 상원에서 통과는 했어요. 네. 상원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상원에서 어제 이제 어떤 결이 있었냐면은 상원은 먼저 절차 표결이라는 걸 합니다. 네. 절차 표결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토론 끝내고 필리버스터 하지 말고 우리 표결합시다. 근데 그거는 절차 표결은 100명 중에 6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60명이 안 되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절차 표결을 어제 했는데 찬성 48, 반대 50. 공화당 50명은 전원 반대. 그리고 민주당도 2명이 표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네네. 이건 지금 다들 아시겠죠. 조 맨친 그리고 저기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네네. 그래서 공화당의 의견은 부채 한도 유예안을 빼면은 통과시켜주겠다. 그럼 뭐 하려고 통과합니까? 팥을 빼고 뭐 껍데기만 통과하는 것도 부채 아니고. 부채 한도는 아직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재무부 돈이 아직 남아 있는데 한 10월 중순에서 11월 초가 되면 고갈된다고 하죠. 네네. 그래서 일단 이거 빼고 하자. 근데 이제 그래서 일단 반대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양보가 나오지 않으면 아마 상원 통과 좀 힘들 거예요. 네. 그리고 상원이 어쨌든 이 절차 표결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한번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걸로 안 쓸 것 같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또 임시 예산안을 내놓은 건데 임시 예산안이라는 거는 또 번번이 있었어요. 항상 네네.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그래서 실제 셧다운이 발생한 해도 보면. 10월 1일 날 한 거는 이제 오바마 때 한번 있었고 다 뭐 12월 아니면 내년 1월 임시 예산안으로 버티다가 셧다운을 들어가는데 작년에도요. 임시 예산안을 가동하다가 12월 27일에 트럼프가 이제 본안에 최종 서명을 하면서 본 예산이 그때부터 가동이 됐거든요. 그리고 2018년에도 그 보면은 셧다운 들어갈 때 보면 임시 예산안으로 버티다가 이게 셧다운이 들어갔었는데 셧다운 사례를 좀 먼저 좀 살펴보면요. 그 근시일례만 보겠습니다. 이제 클린턴 행정부 때 보면 95년에 11월에 6일 그리고 또 12월에 21일 이렇게 두 번 셧다운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네. 또 이것도 재밌는 게 셧다운이 되면 공무원들이 다 집에 가야 되잖아요. 네. 백악관 공무원도 집에 가야죠. 예예. 그래서 그때 무급 인턴으로 있던 한 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통령과 자주 만날 수밖에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요. 누군지 아시죠? 예예. 네, 그래서 야, 이 셧다운 무급 인턴 일할 수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야, 좋은데? 그래서 이제 예, 예. 그 사건이 이제 셧다운 때문에 벌어졌다. 예. 그리고 오바마 때는 이제 2013년 10월부터 16일까지 16일간 셧다운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바마 케어 갈등 때문에 있었고요. 트럼프 때는요, 2018년 1월에 3일간 셧다운 됐다가 임시 예산을 했는데 2월 9일날 또 9시간 셧다운이 된 적이 있었고요. 네. 18년 12월 22일부터 19년 1월 25일까지 35일이라는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네. 뭐 멕시코 장벽 예산 갈등인데 근데 이때는 이미 5개 분야의 세출 예산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부분 셧다운으로 불렸습니다. 아주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셧다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2013년 사례를 볼게요. 완전 셧다운. 그때는 공공기관이 일단 다 문을 닫죠. 그리고 네. 공무원들은
대부분 무급 휴가로 다 집에 갑니다. 네. 그리고 국방, 교통, 치안 이 필수 공공 서비스만 그것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속을 하는데 어떤 수준이었냐면 캐나다 국경 엄청 넓잖아요. 네. 이거에 순찰을 한 명이 했대요. 예, 저도 그때 말을 들은 게 있는데 국립공원에 네. 놀러 갔는데 미국에서 네, 네. 미국 국립공원 좋지 않습니까? 네. 내셔널 파크에 갔는데 네. 지킴이가 없더라. 그쵸. 그래서 거기 빈 집만 있어갖고 써도 되나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일단 그런 뭐 필수가 아닌 국립공원, 박물관 뭐 다 집에 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보니까 16일간 셧다운 한걸 보니까 분기 경제 성장률이 한 0.2에서 0.6% 하락 추정이 된다. 경제에 더 네, 안 좋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셧다운 때 주가는 어땠는지 한번 보니까요. 2013년에 이제 16일간 있었잖아요. 근데 한 6일에서 9일 그 중간에 한번 좀 빠지긴 하는데 그 16일의 기간 동안 3%가 올라요. 네. 그리고 셧다운 끝나고는 쭉 올라갑니다. 2013년이 그랬고 2018년에 그 35일간의 길었던 셧다운을 보니까요. 22일은 이제 토요일이어서 24일 날 그 개장했을 때 그날 2.7%가 빠지는데 그럼 25일부터 그냥 내리 쭉 그 끝나는 날까지 14%가 올라갑니다. 네. 그럼 셧다운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오히려 페드가 마지막 네 번째 금리 인상하면서 18년에 네네. 박살 났었잖아요. 그때 뭐 애플이고 뭐 없어 다 박살 났었죠. 2018년 말에. 아니 근데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 셧다운이라는 게 결국에는 공무원들 월급 안 주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버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그게 그렇죠. 이게 이제 며칠이냐의 문제지. 그렇죠. 결국에 예.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니, 월급 안 주고 뭐 2, 3년 끌면은 뭐 대통령 탄핵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양측 다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셧다운이냐라는 걸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국민들의 분노가 한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양당 모두 눈치를 보게 되죠. 그리고 보면은 어쨌든 주가는 크게 상관 없었다. 그때 네. 보면 그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너무 겁먹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부는 그 셧다운을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23일에 CNBC 보도를 보니까 백악관의 예산관리국은 표준 셧다운 프로토콜을 개시를 하면서 각 기관에 준비해야 할 그 작업을 이제 지시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셧다운과 더불어서 그 예산안하고 부채안도 지금 상원과 하원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 예산안은 상원에서 표결 못 들어가는 절차 표결에서 이미 이제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미 상원에서 8월 달에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 그 초당파들이 모여서 1조 달러 인프라 법안. 그건 초당파들이 뭐 네네. 통과시켜줬잖아요. 상원에서. 근데 그거를 원래는 어제 하원에서 표결을 하려고 했는데 30일로 일단 그것도 늦춰놨어요.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늦춰놓으면서 이거는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초당파가 만든 법안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급진파가 이걸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거 말고 3.5조 달러의 휴먼 인프라 법안 있잖아요. 친환경이나 뭐 보육,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 네. 이거를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이 1조 달러의 하드 인프라 법안도 우리는 거부하겠다. 네. 민주당의 급진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볼모로 잡은 거죠. 네. 같이 이거를 먼저 우리가 3.5조를 하원에서 통과시켜서 상원에 보내서 상원이 해주면 우리도 1조를 해주자. 하여튼 뭔가 복잡하지만은 네. 멱살을 잡고 그렇죠. 아무것도 통과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상원에서는 그걸 당연히 들어주겠습니까? 공화당이. 네. 안 들어주겠죠. 그래서 이게 그럼 상원에서는요. 이걸 3.5조를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그 50대 50이 되면 필리버스터를 그 절차 표결이라는 걸 생략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조민친과 커스틴 시네마 의원은 설득을 해야 돼요. 네. 이들이 약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회기당 이 예산 조정 절차를 한 번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쓰면은 그 더 중요한 부채한도 증액시키는 거에는 못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상원의 의중은 이 3.5조 달러에 쓰려고 하거든요. 네. 예산 조정 절차를. 그러면은 야 니네 이거 쓰기만 해봐라. 공화당 상원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협상 불가 방침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디폴트 나는 거잖아. 사실 디폴트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네. 셧다운은 끝날 수 있지만 디폴트는 미국 정부가 이자를 못 주는 거예요. 네. 이자가 도래하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디폴트는 절대 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꼬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화당은 디폴트를 볼모로 잡고 있고 민주당은 하원에서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고 이래서 이번 주가 경랑의 일주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경랑의 일주일이라고 하기엔 네. 아니 자기들이 빗써놓고 네. 그 자기들이 부채한도 넘었다고 그거 통과 안 시킨다 그러면 네. 아니 다 써놓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쓰기 전에 하든가
다 써놓고 이자 못 주겠다고 자기들이 그런 거 달러 어디서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법안에. 예. 한도 넘게 이미 넘은 거 다 알고 다 쓴 다음에 뭐 이제 와서 뭐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격랑의 일주일이지만 네. 어쨌든 이거는 사람들이 미국의 의원들이 만들어놓은 꼬아놓은 거고 예, 예. 결국에는 사람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예, 예. 그런 이런 악재는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지 않게 해결이 되더라라는 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쫄지 마죠. 그래서 보면 셧다운이 10월 1일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대비는 하되 이걸 하락 베팅을 하기에는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주중에 해결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돼서 약간 단기 충격을 받더라도 온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이 됩니다. 결국엔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뭐 예산안 이건 뭐건 이 나라는 달러를 찍어서 쓰는 나라인데 그렇죠. 달러 윤정기를 어디까지 돌릴지에 대한 합의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합의를 하고 있는 거다. 그것도 이미 넘었어요. 22조인데 원래 지금 법적으로 예. 지금 28조 달러가 그러니까 넘었거든요. 이미 다 써놓고 윤정기 돌릴 거 다 돌려놓고 이게 네. 합법적으로 돌렸냐 그렇죠. 아니면 불법적으로 돌렸냐를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뭐 또 늘리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아니 써놓고 안 늘리면은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들 예, 써놓고 그래서 늘릴 테죠. 그래서 미국 시장만큼은 어쨌든 약간 이머징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데 미국 시장만큼은 밀리면 사자죠. 밀리면 사자. 라이언이죠 라이언. 이게 만약에 이 미국이 달러 찍는 윤정기가 없으면 이거 외환위기 아닙니까 외환위기? 그러니까요. 얘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IMF가 해야 되는 문제에 가까운데. 그리고 또 윤정기를 고장 난 것도 아니고. 뺏긴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안 돌리고 있는. 네. 그거는 그러니까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밀리면 라이언, 라이언은 카카오고 카카오는 예, 슈카고. 카카오는 안 오르더라고요. 많이 빠지던데.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보통 다른 뉴스가 예, 있나요? 오늘 뭐 시간 이 정도 하고 또 예. 유시 또 중국의 지금 미국 나스닥 잠깐만 봐주시죠. 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슷하네요. 지금 이게 인베스팅 멈췄네. 예, 지금도. 1.5% 나스닥 예. 그리고 S&P 500은 한 0.79% 그리고 다우는 0.39%인데요. 뭐 잘 됐습니다. 근데 유가도 지금 갑자기 많이 오르는데 또 그 우리 유가는 우리나라에서 유가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있죠. 네. 오일람. 네. 누구시죠? 오일람 영감님. 오일람 영감님요? 그 오징어의 001번. 아 예, 네, 예, 오일람. 예. 오일람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언제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네. 나오시면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나스닥 뭐 1.5%라고 하지만 또 뭐 미국 시장은 언제나 들어올린 팀이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도 하고 이번 주 지나면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부 미래세증권의 장희섭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매니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는 뭐 미국에서 연례 행사처럼 벌어지는 일이죠. 미국 정부 셧다운, 예산 문제, 또 자기들이 돈 다 써놓고 이제 와서 그 빚을 갚냐 안 갚냐로 얘기를 하는 이 예산안과 부채안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주인데요. 보통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타협이 되는데 그 와중에 좀 덜컹덜컹덜컹 하는 범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뭐 커다란 영향을 주진 않았는데 하필이면 최근에 악재가 많은 와중에 같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1부는 여기까지였고요. 광고 보시고 2부에서는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화 팀장님과 요즘 심화되고 있다는 중국 시장의 전력난 지금 유가도 오르고 천연가스도 가격이 엄청 오르고 유럽에서도 전력난이 심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